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1일 목요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3분기 어닝 시즌으로 계속 바쁜 이번 한 주도 어느덧 주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수도 같이 달리느라 정말 바빴는데요. 각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어제 다우지수가 정규장에서 8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아주 소폭 빠지는 등 지수에 대한 큰 걱정 없는 하루였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상승 랠리를 잠깐 쉬어가려는 걸까요? 현재 오후 9시 41분 기준으로는 주요 지수 선물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 유가가 1% 가까이 내리다가 현재 0.55% 정도로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82달러선 유지하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면서 1.68%까지도 올랐습니다. 한편 정식 상장된 지 3거래일째를 맞은 비트코인 선물 ETF 비토가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오늘은 비토도 2%대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2% 이상 내린 6만 4천 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됐는데요. 지난주에 드디어 30만 건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저는 내심 기대했거든요. 29만 건으로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30만 건을 하회했습니다. 이 부분이 부디 오늘 시장의 반등 빌미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목요일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량과 인도량 증가세가 견고한 가운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137억 6천만 달러, EPS는 1.86달러로 모두 월가 예상치를 넘어섰고 순이익은 1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량 크게 증가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온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동사의 이익률 상승에 주목하면서 기존 목표 주가 9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천슬라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만 현재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기대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이상으로 동사에 대한 낙관론이 강화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62% 내린 851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IBM입니다. 실적을 공개하고 주가는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176억 2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 EPS가 2.5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혼조를 기록했습니다. IBM 측은 매출의 기대치를 하회한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 사업의 부진과 일부 고객사들이 지출을 중단한 탓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속에 현재 동사의 주가는 5% 넘게 하락한 134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티펠에서는 IBM의 펀더멘탈 개선이 더 이루어져야지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51달러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아직 없는 크록스입니다. 개장 전에 실적을 냈는데요. 디지털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3분기 매출이 73% 증가한 6억 2,59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제 동생도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크록스를 샀더라고요. 또 회계연도 2021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60에서 65%였는데 62에서 6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사는 3분기에 베트남 공장 가동 중단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CEO는 일시적인 차질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매출은 올해보다 2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크록스는 거의 3개월여 만에 최고의 날을 맞고 있는데요. 크록스 주주분들 오늘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는 거의 12%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151달러 선도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AT&T 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HBO와 HBO Max뿐 아니라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등 주요 사업 모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는 0.87달러로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동사는 3분기에 92만 8천 명의 후불전화 가입자를 추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동사의 자산 매각 등 변화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배당 감축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비관론이 주가에 반영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상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6달러 유지했습니다. 현재 동사는 2.24% 오른 2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장전의 이슈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로는 10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9월 기존 주택 판매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가 소개한 기업 외에도 장전의 다나허, 유니온 퍼시픽,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또장 마감 이후에는 인텔, 스냅, 치폴레, 월풀, 마텔, 보스턴비어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럼 오늘 장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랑 그저께쯤에 좀 이렇게 영상이 늦게 업로드 되기도 했었는데 절대 초심을 잃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또 오전에 키움 증권에서 퇴근하고 나서 요즘에 다른 일을 또 같이 하고 있어서 한 7시쯤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오니까 또 8시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준비하는 데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제가 10시 이 업로드 시간을 맞추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